안녕하세요. 삐약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각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 이번 수세미는 이렇게 콩 모양의 빈 스티치로 떠봤는데요. 같은 패턴 반복이라 뜨기도 쉽고 그리고 떠놓으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양이 만들어지는 수세미입니다. 그리고 요 무늬 때문에 이렇게 단면으로 떠도 얇지 않고 쓰기에 적당한 그런 두께감의 수세미입니다. 이번 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 실 한 종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이번에도 6코코 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당겨서 조여주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떠주는데요. 사슬 개수는 짝수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20코의 사슬을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렇게 20코의 사슬이 떠졌으면 요 20번째 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20번째 코를 잡고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기둥코가 떠졌으면 요 잡았던 20번째 코, 요 코는 통과를 하고요. 그 옆에 긴 쪽에서는 19번째 코가 되고요. 요쪽에서 셌을 때는 세 번째 코입니다. 요 코에 바늘을 찔러 주시는데 요 사슬 V자 중에 위에 반쪽 실에만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요. 실을 걸어옵니다. 실을 걸어오는데 길게 걸어옵니다. 이렇게. 길게 걸어오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감고 같은 곳에 실을 또 걸어옵니다. 길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잡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실을 또 걸어옵니다. 길게. 자, 그럼 바늘에는 실 이렇게 6줄이 걸려 있는데 처음에는 바늘에 실을 안 감고 그대로 코에 실을 걸어왔고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는 바늘에 실을 감고 실을 걸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이 6줄을 모두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뜨면 이렇게 콩 모양이 떠졌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콩도 떠보겠습니다. 자, 요 바로 옆에 있는 코는 통과를 합니다. 요 한 코는 통과를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코. 옆에 있는 코 V자 중에 위에 반쪽에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때는 실을 안 걸었지요. 안 걸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에 바늘 끼우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끌어옵니다. 길게 끌어오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실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길을 걸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 실 6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로 입구를 막아주면 이렇게 콩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퍼프 스티치와 비슷하지만 퍼프 스티치는 3번 다 바늘에 실을 감고서 걸어왔는데 요 빈 스티치는 첫 번째는 바늘에 실을 안 감고 실을 걸어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서 실을 걸어왔습니다. 자, 다음도 떠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한 코 건너고 다음 코 V자 반쪽에 바늘 끼우고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끌어만 와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실 두 줄이 걸려 있지요. 이때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같은 곳에 실을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바늘에 실을 감고 실을 또 걸어옵니다. 이렇게 떠졌으면 뒤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다시 한번 떠봅니다. 한 코 건너고 다음 코. V자 반쪽에 바늘 끼우고요.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곳에 실 끌어옵니다. 자,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바늘에 실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6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떠봤는데요. 모양이 꼭 콩 모양 같이 떠지지요. 해서 빈 스티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콩 모양을 쭉 떠오시는데요.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끝부분까지 떠갖고 왔습니다. 콩 모양 지금 9개를 떠갖고 왔고요. 이제 하나만 더 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콩도 떠보겠습니다. 요 한 코는 건너가고요. 마지막 코 V자 반쪽에 또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그리고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자, 다음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러면 10개의 콩이 다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자, 사슬 한 코를 뜨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편물을 돌려주고 이번에도 똑같이 콩을 떠줄 건데요. 이번 콩은 어디에 뜨냐면 이렇게 벌려주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지요. 이쪽에도 삼각형 있고 여기 밑에도 삼각형 있고 그런데 뜨개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역삼각형 요 모양에다 떠줄 거예요. 요 밑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역삼각형 모양 이곳에 이제 뜨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늘에 실을 안 감고 그대로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길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음에는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곳에 실 걸어옵니다. 한 번,
다시 바늘에 실 감고 한번더 걸어오지요. 두 번. 자, 그러면 바늘에 실 6줄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첫 번째 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콩도 떠봅니다. 자, 밑에 콩과 콩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시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요한코 건너고 다음 코지요. 요 코에 바늘을 끼우고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자,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다음도 떠봅니다. 콩과 콩 사이에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여기에 바늘을 끼우고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오고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 지금 콩 개수를 보시면 9개까지 떠왔거든요. 해서 여기도 콩이 10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콩은 어디에 뜨냐면, 첫 번째 단 마지막 콩 옆에. 요 콘데요. 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코 건너고 다음 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늘 넣고 또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끌어오고요.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오지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또 끌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6줄이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두 번째 단, 열 번째 콩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한코 떠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뒤로 또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을 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역삼각형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또 끌어옵니다.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길게.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다음. 다음에도 여긴데, 위에서 보시면 한코 건너고 다음 코가 됩니다. 자, 이곳에 실을 또 이렇게 끌어옵니다.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오지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다음도 한코 건너고 다음 코. 이 코에 실 걸어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오고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6줄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세 번째 단도 쭉 떠오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콩 개수가 지금 9개라 한 개를 더 떠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열 번째 콩도 떠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콩 옆에 있는 콘데요. 요 코거든요. 요 위에서 보시면 한코 건너고 다음 코. 자, 이곳에 바늘 끼우고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오고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섯 줄 통과 사슬 하나. 자, 해서 세 번째 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단을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도 뜨는데요.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 모양 이곳에 실을 걸어옵니다. 길게. 이번엔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오지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여섯 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다음 코뜰 자리는 여기지요. 한코 건너고 다음 코. 이곳에 실을 또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오고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여섯 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다음도 한코 건너고 다음 코. 여기입니다. 여기에 실 걸어옵니다. 두 번째는 바늘에 실 감고 걸어오고요. 세 번째도 바늘에 실을 감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쭉 떠오시면 되는데, 원하는 단만큼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사각형 될 때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3번째 단까지 떴더니,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리뜰 사슬 15코를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15코의 사슬을 떠주시고요.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를 마지막 콩 만들어진 요 밑에 코, 여기다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끌어오고요. 사슬 하나 뜨고 실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꼬리실을 숨겨주시는데요. 저는 돗바늘로 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 스티치를 이용한 사각수세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수세미지요. 이번 수세미도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